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의 역정규화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말하자면 조인을 줄여서 지름길을 만드는 테크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컬럼의 역정규화와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포링 키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조인을 줄이는 테크닉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예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자의 어떤 특정한 저자의 태그 아이디와 태그 명을 조회하고 싶어요. 자, 그걸 할때 우리가 그 topic underbar tag underbar relation이라고 하는 요 테이블과 태그 테이블을 조인을 잘 시키면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이두 개의 표에는 auth underbar id 값이 없기 때문에 topic 테이블까지도 우리가 조인에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 문제를 우리가 낮추는 역정규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topic underbar tag relation을 먼저 select를 한번 해볼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underbar tag underbar relation 실행.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ttr이라는 별명을 줬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name 값인데, name 값은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left join을 해서 옆에 붙일게요. on ttr의 tag underbar id가 뭐와 같아요? 태그의 id와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also id가 예를 들면 1과 같은 사람의 태그 정보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에 auth_id가 없기 때문에 where문을 쓸수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topic 태그를 조인할 수밖에 없어요. left join topic on 어떻게 할까요? ttr의 topic 타이틀이 뭐와 같아요? topic의 타이틀과 같다 라고 했는데 왜안 되나 했더니 오타가 있었네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그 안에는 auth_id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할수 있어요? where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id가 1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태그의 id와 태그의 네임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잘한 건데,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조인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opic underbar tag underbar relation이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auth_id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서 그냥 저 테이블에 있는 auth_id 값만 가지고 조회를 할수 있도록 하면 조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그 표를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자, 여기 topic underbar tag relation을 가져왔는데, 이 뒤에다가 저는 auth underbar id 값을 줘서 이렇게 어떤 저자의 태그인가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표를 이런 구조로 바꾸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쿼리를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alt문과 update문을 통해서 저는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표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인을 3번 했는데, 이제는 조인을 2번만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쿼리를 작성해 볼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tag relation as ttr 이렇게 됐고요. 자, left join tag
on ttr의 tag underbar id가 태그의 id와 같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also underbar id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join 같은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where ttr의 also underbar id는 1이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태그의 id와 태그의 name을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의 역정규화의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사실 예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대충 어떤 컨셉인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역정규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